간단하게 이제는 자리가 이제 짝꿍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세 커플밖에 없습니다. 치열하다 이제. 여기서 이제 세 커플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그 예, 따로 팀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볍게 흥을 좀 보겠습니다. 흥이요? 예. 본인의 흥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꼭 댄스가 아니어도 돼요. 일단은 그럼 음악을 한번 좀 틀어 드릴까요? 댄스 머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예. 좀 봐야죠. 아 진짜 진짜라는 건 음악 없이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라는 일단 제가 그렇지. 좀 드리고. 어, 세찬이 잘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 샤샤 하이 샤샤 하이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샤샤샤 생각이 많으신데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 왜냐면 오, 막막해. 이분들 계산에 이런 상황 펼쳐진 적이 없어요. 치마를 왜 넣는 거야? 자, 여러분. 자, 음악 주세요. 좋아!
그냥 네 춤을 춰. 아, 분위기 좋았는데 왜 저래 진짜. 유리 살라고. 버스장한테 기회 줄까봐. 뭐야? 아, 춤 좋으시던데요? 저는 도전 권합니다. 제발 달려달라고. 달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 아, 잠깐만, 나 웃어야 되는 거지? 나 웃어야 돼. 나 웃어야 되지. 아니야, 아니야. 오빠 웃으면 쿨해 보여요. 지금 너무 사실 뽑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 좀 클럽이라고 좀 가정을 하고요. 저 1번 숟가락을 뽑으신 분하고 제가 짝이 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세찬 씨. 한껏 흥이 올라왔죠? 좀 가라앉힐 때가 됐습니다. 네, 살짝 가라앉혀서 흥을 잘 뺄게요. 한껏 흥이 올라왔죠? 좀 가라앉힐 때가 됐습니다. 삼행시를 할 건데 제 이름 가지고 삼행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세찬으로 쉽지 않지. 뭐 재미가 있어도 되고 센스가 있어도 되고 약간의 뭐 심쿵이 있어도 돼요. 본인들은 본인 내가 딱 들었을 때 아 이거 되게 괜찮은데 하면 그분을 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 분 중에 미션을 받으신 소위 그 오늘 얘기한 악녀가 있으신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계시다면 꼭 커플이 돼야 되죠 이제. 무조건 돼. 그렇죠. 미션을 받은 세 분의 악녀가 계시면 무조건 커플이 돼야 돼요. 먼저 우리 써니부터. 아 써니는 마지막에 보고 싶은데요. 아 써니는 마지막에 보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써니라네요. 참다 좀 화가 좀 올라오시는 모양인데요. 아예 더워서. 예. 그러면 우리 그래 소민이부터. 그래 소민이부터. 그래. 자. 파이팅. 양세찬으로. 자 울을 떼어주세요. 자 누우시고요. 예. 아 이거 마주보고 해야 돼? 아 이거 마주보고 해야 돼? 아. 예 이거 마주보고 해야 돼.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뭐 손도 잡고 뭐 이렇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3행시한테 손 잡나요? 다양하게 할게요. 손 잡나요? 네, 3행시 다양하게. 3행시 다양하게. 아 지금은 손 잡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은 손 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일단 차려주세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일단 차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차려주세요. 네.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일단은 칼을 많이 듣네. 처음 거는 뒤돌아서 하는 거 낫지 않아요? 뒤돌아서? 예. 아.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뒤도시고요. 손님, 좀 멀리 산을 보세요. 먼 산 보고.
편하게 멀리 사는 곳이고 제가 웃을 때 좀 저기다가 내가 있는 것처럼 해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멀리 봐요. 내 얼굴 저기 있다 생각하고. 양! 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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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뭐라는 거야? 양! 뭐라고? 뭐라는 거야? 뭐 있어요? 뭐라는 거야? 어느 정도 순화력이 있어요. 양! 양! 아, 양! 양! 아, 좀 원상 보시고요. 앞에 뭐가 야, 있냐? 양새끼까지 나왔어요. 양새끼까지 나왔어요. 양새끼까지 나왔어요. 자, 찬! 끝이에요? 너 절로 꺼져, 너 절로. 너 산을 타오너라.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주정뱅이야, 주정뱅이. 오케이, 선우 씨.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의도는 좋았어요. 네, 태현 씨. 자, 두 손, 이제 두 손이에요? 네, 양손이시요. 예, 양손이시요. 양손. 예. 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상식을 개발하는 거죠? 아니, 저렇게 놓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네, 옷 띄워주세요. 네. 양! 양아치니? 양아치니? 아, 좋다. 좋다. 호흡이 너무 좋아요. 야, 달리네. 양아치니? 달리네. 덮어줬어. 양아치니? 양아치니 좋다. 세! 세상에나. 찬! 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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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한다. 아, 이런 거 참 잘해. 톤이 양아춘이가 너무. 양아춘이? 양아춘이가 너무 좋다. 너무 잘한다. 자, 우리 효연 씨. 효연 씨. 네. 아... 준비됐어요? 네. 네. 양! 양보단 질이죠? 양보단 질이죠? 세!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나랑 관련된 거야, 세입자. 세입자입니다. 양보단 질이니까 세입자. 그치, 말은 되네. 오케이, 오케이. 자, 찬! 찬물이 안 나와요. 미친 전세값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네, 문제는 세입자들이 집을 나갈 때입니다. 야, 세입자인데 찬물이 안 나오구나. 아, 발상 좋았어요. 자, 지금 야, 지금 태연. 지금 야, 지금 태연. 아, 써니는 마지막에 보고 싶은데요. 상관없이 써니 뽑을 것 같네. 몰라요. 이게 너무 박빙이에요. 방식은 약간 달리는 게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애교로 가자, 애교로. 아, 애교요? 아, 그럼 애교는 그냥 풀어둘게요, 그냥. 그냥 애교는 그냥 풀어둘게요. 뭐 마음대로 막 뽐내고 싶어요. 뭐 심쿵할 수 있게. 자, 저 근데 눈 안 피할 거예요. 네. 어. 자, 써니. 자, 갈게요. 자, 띄웁니다. 양! 양! 양머리하고 양머리하고 와! 세수를 하고 세수를 하고 정말 잘했다. 센스 있었어. 양머리하고? 양머리하고? 소민아, 뭐라고요? 지금 딱 좀 해보세요. 해봐, 해봐, 소민아. 해봐, 해봐. 자, 소민아, 해봐, 해봐, 해봐. 시작. 양머리하고? 양머리하고? 양머리 했어? 세수도 하고? 세수했구나. 찬란 아침이다. 네, 잘 봤습니다.
저기 여기 써니 써니 여기 써. 아니요. 아니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게 더 마음 편할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요. 큰 소리 외쳐 주세요. 아, 당연하죠. 소. 어? 있는 들리는 대로 얘기하는 건데? 약간 그게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 자, 제가 발음 이상했죠? 아, 있는 대로 제 자, 딕션을! 딕션! 네, 잘 딕션! 발음! 발음! 좋습니다. 써? 써! 어! 니. 써니!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자, 이렇게 지금 지석진 씨, 유리 씨, 하신소영 씨, 이광수 씨, 유나 씨, 유리덕 씨, 송지호 씨, 양세찬 씨, 써니 씨, 김종욱 씨, 티파이 씨 짝이 됐고요. 예. 여러분 이제 짝꿍 팀이고요. 싱글즈 팀은 전소민 씨, 효연 씨, 태연 씨입니다. 아, 세다. 야, 팀. 세다. 아, 저 팀 가고 싶다. 야, 세다. 아직 몰라.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닌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 미션마다 승리팀에게는 악녀에 대한 힌트와 짝꿍 교체권이 주어집니다. 아, 수영이가 오늘 말을 좀 아끼는 게 좀 많았지? 아, 유나도 말을 좀 안 하는데. 수영이 진짜 말 잘하잖아. 아니, 악녀 같아. 아, 원래 수영이 진짜 말 잘하잖아. 아니, 말을 아끼면 악녀 같은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악녀 같은 거 아니야? 말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악녀 같은 거 아니야? 미안하다. 야, 하이, 너 많이 혼난다. 야, 혼나지 마. 아, 의미 없는 얘기 하지 마요. 의미 없는 얘기 하지 마. 분위기 조장하지 마. 오케이. 대박이다, 수영이. 아, 너무 매력적이야. 아, 오늘 수영이. 아, 너무 좋잖아. 멘트가 참 좋잖아. 아니, 이 모습이 악녀야. 아, 진짜 좋다. 자, 여러분 슬슬 배고프시죠? 네. 근처에 식당 두 곳을 예약해 뒀는데요. 네 대의 승용차에 두 커플씩 나눠서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싱글즈 팀은 단독 한 대 차량 탑승이고요. 참고로 같은 식당에 도착한 팀들과 대결 미션이 진행되니 만만한 팀과 이동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동하겠습니다. 석진이 형! 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니야. 그렇다고 맞지? 자, 여러분 해물찜을 선택하셨고요. 네. 예스. 여기서는 악녀 힌트와 짝꿍 교체 식사 메뉴까지 걸린 뭐예요? 5초 토크라고 해서 우리 자로 하는 게임인데 자, 여러분 질문을 하면 5초 안에 세 가지 답을 무조건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자기 전에 뭐 해라고 하면 그렇지 뭐뭐뭐뭐뭐뭐 이렇게 딱 세 개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각 팀의 대표로 여성 짝꿍이 도전. 1등 팀에게는 힌트와 짝꿍 교체 기회. 그리고 1등 팀에게는 메인 메뉴 해물찜이 제공됩니다. 나머지 팀 두 팀에게는 런닝의 공식 메뉴 공깃밥과 김 드립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 좋아요.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여자 짝꿍들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시작. 화장실 가서 하는 거는? 화장실 가서 하는 거는? 똥 쐬고 씻고 양치하고 야 이런 거 대박이다. 야 그거 하지 뭐 야 아, 그래. 지호야 아니 아, 똑같아. 안 쌀 사람 어딨어. 당연하지. 방수가 보기 싫을 때 세 가지. 밥 먹을 때 잘 때 씻을 때. 밥 먹을 때 잘 때 씻을 때. 야 잘 때? 아 너무 갑자기 그래. 강수영. 아 씻을 때 너 언제 봤어? 우리 엄마 볼 거야 뭐. 날카로운 한번 가자. 런닝맨 피디님이 싫은 이유는? 못생겼고 말 많고 짜증내. 못생겼고 말 많고 짜증내.
됐어, 조야, 됐어. 잘했어. 철민이 형이 전 스텝 외모 순위 128등 했거든요. 128등이라고? 꼴등 아니야? 128등이야. 원어원에 못 드는구나. 원어원에 못 드네. 원어원에 못 드네. 아. 아. 이거 붙었다. 강수가 전생이었으면 생각나는 거 세 가지. 도깨비, 거지, 도깨비, 거지, 사치, 나. 거지 나왔다, 거지. 머리 긴 거지치. 아이고, 이 거지야. 이런 머리 하고 있는 거지. 거지요. 거지. 거지. 아니, 머리 안 울린다고 하잖아. 자, 악녀에 대한 힌트와 짝꿍 교체, 그리고 식사 메뉴까지 걸린 유재석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분서다. 자, 각 팀의 대표로 여성 짝꿍이 도전하시고요. 1등 팀에게는 힌트와 짝꿍 교체의 기회, 오케이. 수제 떡갈비가 제공되겠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자, 갈게요. 자, 갑니다. 갑니다. 존경하는 인물은? 저 지금 더워요. 생일 때 받고 싶은 선물은? 코가 되게 크시네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똥색! 똥색! 자, 맞아요. 자, 다음! 너 뭐야? 게임인데 왜 삐져? 코가 되게 크시네. 왜 삐져? 저요? 네. 죄송해요. 계속 같은 거 웃긴 거 같아. 잘생기셨어요. 갑니다. 태연 씨의 별명은? 너무 덥다. 태연이에게 이광수란? 직접 쓴 도토리묵. 태연이에게 이광수란? 직접 쓴 도토리묵. 강황. 떡갈비가 신기하다, 맛이. 맛있다. 와, 전부. 진짜 맛있겠다. 예, 문어요, 문어. 저기, 네, 저요 유리가 준비한 게 있는데. 뭐요? 유리 보세요. 네. 아, 제발 한 문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한 문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 정도는 안 되죠. 아, 이거... 그 정도는 안 되죠. 무슨 시대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유라 씨 뭐예요? 유라 씨 뭐예요? 유라 씨 뭐예요? 지금 여자 양세찬을. 아, 여자 양세찬? 해물찜 미리 주시오. 냉큼 주시오. 해물찜 미리 주시오. 냉큼 주시오. 응어머 이리 오시오. 냉큼 오시오. 해물찜 주시오. 주시오. 이리 주시오. 냉큼 주시오. 이리 주시오. 냉큼 주시오.